슈퍼주니어 최시원과 함께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3일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와 함께하는 원아시아 바자회가 서울시 강남구 카페 발리와에서 열렸습니다. 원아시아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지원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최시원 씨는 원아시아 일원으로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최시원 씨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애정을 밝히며 앞으로 지속적인 나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물건도 이제 기부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랑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는 바자회가 제일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자회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뭐 저도 외로울 때가 있고 뭐 누구나 외로울 때가 있겠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한편 이날 연예인과 모델, 배리어프리 바이오 연구소 등에서 물품 기부에 동참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모인 수익금은 추후 성남 다문화 지원센터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